했습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18페이지의 5번 문제. 여러분들은요, 여기는 이 문제들만 잘 응용해서 정리하시고 기본서 잘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두 가지만 가지고 집중 방법 계속 강조합니다. 집중 방법입니다. 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특강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요 기본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 같이 반복하시고 또 이 문제집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제가 13년 동안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5번과 6번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대를 나누어 쓴다죠. 한 개 세대 이렇게 분양 공급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초로 건설 단지 건설할 때부터 해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부터 이렇게 건설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있는 기존 주택입니다. 요 헌주택, 기존 주택의 집주인께서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또 내부적인 어떤 변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나올 때는 말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전체입니다. 전체 단지 전체의 세대수입니다. 요 수에서 최대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랍니다. 개별 동별로는요, 그 제한이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 다 몰리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데, 단지 전체로 봐서 그 수의 3분의 1 넘지 못합니다.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산 범위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최초로 나올 때는요, 따로, 보시면, 욕실, 그 세대 내부에 욕실, 뭐 다 당연히 그죠. 주방, 어떤 부엌 기능을 넣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욕실 기능을 따로 갖추게 할 것이고, 또 보시면 주장하시, 현관, 처음부터 현관을 따로 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요, 나누어 쓴다 해도 구분해서 항상 해당 파트에 대해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 금지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택을요, 요걸 다시 벽을 쳐서 나누어 쓰게 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인데. 요 같은 경우는요, 단지 전체입니다. 단지 전체 세대 수에서는 그 허용되는 범위가 10분의 1 요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최초 나올 때는 동별 제한이 없지만 있는 주택을 쪼갤 때는 해당 동별로 해서도 동별 세대 수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있는 주택을 쪼갤 때는요, 수에 그 구분되는 수, 구분되는 공간 수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합쳐서 한 개만 더 할 수 있다. 합쳐가지고 두 개 세대 이렇게 넘지를 못한다. 구분되는 공간 한 개만 더 나누어 쓸 수 있다. 이쪽은 그 수의 규모의 제한 때문에 평수 제한 때문에 있겠지만 어떤 그 수의 뭐 세 개, 네 개 상하선 제한은 없습니다. 또 조건 보시면 역시 부엌을 따로 설치해주고 입식 부엌, 다음에 욕실 등을 또 설치해줍니다. 그런데 따로 현관을 또 뚫어서 만들면 앞집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현관을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두 개. 그런데 현관 한 개로 쓴다 할지라도 이 내부에서 구분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구분 출입문. 그래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 현관 속에 설치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구분 출입문, 이쪽은요, 현관. 이런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경계벽을 설치할 때는요, 요 사이에 나중에 합할 수 있게 요 사이에 어떤 연결문을 설치를 따로 하든지 또는요, 파괴할 수 있게 경량 구조로서 구조를 갖춘다. 요 제안 있습니다. 요것은 반드시 요십시오. 시험에 꼭 등장합니다. 해서 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는 것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되 구분 생활할 수 있게 하되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 없다. 1번 질문 맞고 중요합니다. 2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에서 세대별로 구분되어진 각각 공간 면적 이 면적에 대한 따로 규제 제한은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50 이하에 된다. 이런 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금 여기 본문 소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단 3분의 1 전체 단지 세대수에서 3분의 1 넘지 못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각각 공간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주거전용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구분되는 수는 관계없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합산해서 합쳐서 한 개 세대로 봐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한다. 5번 질문 맞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만 X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6번 문제입니다. 기존 주택을 허가받아서 세대 구분형으로 나눈다. 라고 합니다. 6번 문제. 그러면 세대 구분, 이렇게 기존 주택을 쪼갤 때는 기존 세대를 합쳐가지고, 최대 두 개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1번 점은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세대 구분되어진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과 부엌을 둔다. 맞습니다. 욕실 부엌을 두고 또 뭡니까? 이 기존 주택은 구분 출입문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로 사학자 승인 받는 주택은 현관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 4번 보시면 기존 주택을 이렇게 나눌 때는요 단지 전체로 봐서는 3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개별 동별로는 동별로는요 보시면 동별로는 바로 3분의까지 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 그 통에서는 3분의 1 말합니다.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네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설 등 해서 세대 구분을 했다 할지라도 구분수에 관계없이 다 합찬해서 한 개수를 선정한다 해서 이건 당연히 뭐 구분되는 공간들 요 수에 상관없이 두 개든 한 개든 간에 합산해서 한 개로 봐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식입니다. 그래서 5번 맞다 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기타 용어들 뜹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아까 봤지만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저에너지 사용을 해서 고기능, 고단열, 고효율을 갖추는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에너지는 작게, 기능과 단열과 효율은 높아진다. 이것을 저로 바꾸거나 이것을 고로 바꾸면 X다. 이렇게 아십시오. 친환경 하면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건강친화형, 건강친화다. 건강은 친환경 아닙니다. 친화형이다. 친화형. 에너지 전략형은 친환경인데 요 친화형,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뭐냐,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 오염물질 최소화에서 맞는 또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 설명이 아까 되었었죠. 준주택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당연히 보시면은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 아닙니다. 그건 노이자시설에 빠지고요. 노인복지주택만 포함되겠죠. 답은 당연히 3번 되겠네요. 해서 보십시오. 나머지 맞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단지란 것은 1단의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조성하는 1단의 주택건설용지에 말합니다. 수요에 관계없이 큰 단지라 할지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건설된 1단의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짓는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개의 단지 사업으로 준비했는데 단지 관통하는 시설들 때문에 이 단지가 1단지요, 2단지요, 3단지요, 4단지요 구분되어지죠. 단지 구분 시설도 중요한 말이죠. 해서 보니까 일반 국도,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그 폭이 20m 폭 이상일 때 구분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같은 경우는 그 넓이가 8m부터 있으면 단지가 구분된다. 중요한 말이죠. 해서 보시면 지금 4번과 5번 맞는 문장이다. 기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갑니다. 8번 문제. 공공택지란 것은 일단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이다. 이것도 본문 문제도 문장을 딱 외우십시오. 그러면요, 공공택지를 만드는, 조성하는 그 공공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공공택지 조성 그 공공사업에는 이 수용자가 붙는, 수용이나 뭐 사용자가 붙는 사업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 환지란 말이 딱 붙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수용 뺏는 사업은 남을 위한 택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바꿔주는 환지 사업은 그 조성한 거 없다. 그래서 환지는 제외한다. 수용 방식에 한한다. 이런 말들 뜹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딴 사업장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만 해당한다.
반대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적용하는 구역만 해당한다. 수용은 맞다. 근데 환전은 아니다. 수용 맞다. 환전 아니다. 그래서 아시면 됩니다. 2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9번 문제 갑니다. 주택단지 건물의 리모델링이죠.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노후와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인데 있는 주택을 대수선한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일부 면적 정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일부 정축 또는 개축이라는 표현이 뜨죠. 요 표현은요. 건축법에서는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주택법에서는 여기서 제외한다. 해서 이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할 때 요 개축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특징이 됐습니다. 일단 대수선할 때는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이 정축 같은 경우는 기본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기본만 하십시오. 또 정축할 때 규모 제한 받죠. 종전 주거 전용 면적에서 최대 보시면은요. 30% 이 범위 내에서만 정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종전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일 때 한해서 40%까지 허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수가 커진다. 별로 좋아라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요 정축할 수 있는 요 규모 요 범위 안에서 기존 단지 세대수를 늘린다. 증가시켜서 이것을 이제 외부의 일반 분양 처리에서 자금 확보를 이제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수를 증가할 때는요. 기존 세대수에서 최대로 15% 이것을 넘지를 못한다. 요 규모들 다 정리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안전하게 수평으로 넓힌 데가 기본적인 정축사항이고 또 빈 땅이 있다. 별통을 신축해 나가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근데 보시면 세대 내력벽을 손대면 안 돼. 그걸 처리해서 합한다. 이건 금지다. 보시고요. 또 공용 부분도 필요시에 따로 면적 증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도.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보기가 좀 싫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반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간다. 수직 정축이죠. 수직. 요 수직으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도 허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 갈 때는요. 그 청수가 제한받죠. 요 종전 주택 건물이 15층짜리 이상 건물은요. 필로티 청구 생기는 것들 포함해 가지고 3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종전 주택 건물이 14층까지 이하인 주택 건물일 때는 2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본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일단 1번 질문 어이 맞습니다. 2번 질문 보시면 정축 호재할 때는 사용 검사로부터 15년 경과 기본 필요하고 또 공용 부분 별도의 정축도 가능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또 3번 보시면 정축할 때 보시면 그 면적은 기본 30%죠. 30%.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40%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다. 기본 쉬운 상입니다. 다음에 정축 가능한 면적 합산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의 증가도 가능하다. 해서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죠. 또 수직 정축할 때 보시면 15층 이상일 때 3개층, 14층까지 이하는 2개층이죠. 또 신축 당시에 건축물에 구조도가 있어야 수직 정축 가능하다. 다시 이어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해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기타 용어들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뭡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가 당분간 소유합니다. 장기간 소유의 40년까지 소유한다. 하면 토지를 임대식으로 하면서 그 위에 짓는 주택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임대 분양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어이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우리가 복리시설 하면 밖에도 많고 또 밖에도 큰 게 많이 있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한 것이다. 복리다 합니다. 그런데 부대하면 단지 내에 부속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부대 포함됩니다. 집을 설치했다. 당연히 주차장은 필수로 필요한 상이죠. 다 부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복리는요. 놀이터. 이 밖에 있으면 참 좋은 게 많아. 안에도 있지만 편리하다. 뭐 상가들 다 그렇게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저 부대하면 다 주택에 딸려 있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부속되는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보시면 부대가 되겠죠. 부대. 자, 3번 같은 질문 통과하시고요. 4번 보시면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두 가지 붙이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간선시설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점은 맞죠. 그래서 그 기계 보시면 전기시설도 간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말고 가스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가스통신과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기관시설 종류, 도로 상하수도 전가통지를 말한다. 그래서 5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번, 11번 갑니다. 아까, 우리가 단지 구분 시설도 봤지만, 구분은 안 돼요. 구분은 안 되고, 한 개 단지로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관리가 됩니다. 한 개 단지가 되어서 계속 관리가 되는 한 개 단지인데, 한 번에 동시에 공사를 하지 않고, 공구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순서 있게, 순차적으로 입주, 모집,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럴 때, 공구를 나누어서 순차적 건설을 먼저 한다랍니다. 이때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최소한 공구들 별로 각기 별도로 300세대 이상 건설이 돼야 된다. 또 동시에 보시면, 공구 사이에 6m 이상 뭐 단지 내 도로, 화단 등으로 경계 구분은 해야 공구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각기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구라고 합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11번이죠. 그 답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 보시면 공구 사이에 6m 이상의 어떤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1번 지문 6m. 2번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1, 2, 2개가 쪼개진다 할 때는 2개, 300, 300 합치면 최소한 600세대가 되어야 공구별 분할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을 보십니다. 주택 단지의 구분 시설이 있습니다. 요 경우가 안 되면은 단지는 구분이 안 돼서 한 개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일반 도로 폭이 12m니, 20m가 돼야 구분되어져. 12m면 한 개 단지로 보죠. 답은에서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구분되어진 단지들. 또 보시면 서울 인근에 보시면 좀 있습니다. 서울 보시면 어딥니까? 저기 남쪽에 가시면, 우변산 넘어서 보시면, 우변 지구들 보시면요, 그 안에 무슨 고속도로 두 개가 통과합니다. 단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관통할 때 고가든 지하든 집어넣을 때도 아주 위험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 연도로 8m 이상이니까 10m 구분됩니다. 기타 4번부터 상식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13번에. 여러분들,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주택 세대별 상한선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 평수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래에 보시면 평수가 뭐 780 제곱미터짜리도 건설되어서 포장됩니다. 뭐 펜트하우스에서 복층수는 것들 큰 평수 크거든요. 상한선이 없어. 그런데요, 필요할 때는 이 주택 공급할 때 공급 면적 그 상한선을 또 강제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 모든 사업 주체 주택들 찍어가지고 당신 단지에서는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또 농촌은 100 이하인데 요 규모 주택을 75%까지 지어라. 그러면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조합이나 고용자 건설하는 회사 아파트, 조합 아파트가 나올 때는요, 100%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문장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항. 주택법의 목적이 있어요. 주택법은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하면 안 됩니다. 왜? 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 그러니까 관리란 말 빼고요. 주택의 건설, 공급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주택시장의 관리지 주택관리가 아니다. 해서 보시면 목적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의 관리하면 안됩니다. 주택시장의 관리. 주택관리는 주택관리법 공용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도 여러분들 시험 이후에 이는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관리법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법, 무슨 건축물 관리법, 또 주택 관리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해서 보시면 건설 공급과 주택 시장의 관리지 주택 관리가 아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14번에 답을 잡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빈칸 채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5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주택의 저희 보시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의 건축물 그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를 단독과 공동주택 구분하겠죠. 여기서 보시고요.
계속 보시면 되면 상식적인 문제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16번을 또 잘 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요. 그 내부 공간 속에 보시면 부엌과 욕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을 따로 설치한다랍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행위 허가 받아서 나누었을 때는요. 역시 욕실과 부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구분 출입문을 둔다. 현관 구분 출입문 다르죠. 요쪽은 처음부터 최초 단지가 나올 때부터 현관을 별도로 둔다. 이 의미가 포함되고요. 있는 집을 두 개로 쪼갤 때는 앞집에서는 싫어할 수 있어. 반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현관을 한 개로 딱 소리해. 이 내부의 공간 속에 보시면 구분 출입문을 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의 차이점이 지금 문제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요 세대들 간에 세대 구분들 요 사이에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파괴해 준 경량구조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죠.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보십시오. 자, 17번을 또 보시면 국민주택하면 국지토지가 건설한 바로 주택이거나 또는 재정이나 또 뭡니까?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어서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한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전용 85이하, 농촌은 100이하입니다. 자, 18번도 아까 설명을 제가 계속했었죠.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딱 뜨면 저에너지, 친화형이 아니고 친환경주택. 또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하면 건강 친환경이 아니고 건강 친화형. 이렇게 말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19번은 통과하겠습니다. 준주택 계속 나왔었죠. 자, 20번 공구도 이제 통과합니다. 공구하면요. 조건이 뭐냐? 공구 조개면요. 공구를 나누면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요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와 그 다음에 보시면 사용검사죠. 요걸 따로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이 어미 속에 분양이 포함되었고 여기 속에 입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20번 문제 보시고요. 자, 이제 21번 가십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라 부르죠. 했지만 이것도요. 우리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이 말 딱 들으면요. 일단 공용 면적은 다 빠집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한 필지 안에서 주택 건물을 보통 1층, 2층 짓죠. 지하층도 설치할 수 있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 화장실, 즉 부속 건물도 설치합니다. 요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건물 바닥을 다 합한 것에서 무엇을 공제를 하죠? 지하실을 공제를 하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 화장실, 부속 건물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런데 요 지하실이 거실로 설 때에는 전용에 포함된다라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딱 보시면요,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외벽, 보통은 벽의 중심선인데 이때는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부분을 말한다랍니다. 그러면 벽 두께는요 공용 면적에 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십니다. 22번 주택단지에서죠. 주택건설사업 또는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 또는요 대지조성 등 하는 사업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폭을 가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관통되어지면 단지가 구분된다.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문제 쉽습니다. 해서 보시고 23번을 보시면 간선시설 하면 도로 상하수도 정가통지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것도 우체통도 있습니다. 우체통도 해서 그 내용들을 보시는데 다 간선은 단지 밖에 있다가 기본 원칙인데 가통지, 까투리,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 시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해서 체크하시고요. 자, 24번을 보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말 뜨면요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 이 아닙니다.
대선도 아니고요. 뭐냐? 수직 정축. 이것도 아닙니다. 세대수 증가가 될 때에 보시면 그 해당 일대 지역에 과밀화가 될 수 있어.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야.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과밀화 억제를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25번 보시면은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주택의 상한선 면적 제한이 원래 없다.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요, 모든 주택의 75%까지, 특히 또 조합이나 고용자 건설 아파트는요, 100%까지 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했었죠.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농촌 100 이하 이렇게 건설하게 평소 제한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고요. 26분간 10명 아까 봤었죠. 장수명주택 오래 쓴다. 오래 쓰려면 튼튼해야 돼. 내구성을 갖춘다. 내구성을 갖추어서 오래 쓰면 좋은데 질려버려. 그러면요. 가변성 있게 소리, 그 내부의 내부 변경, 가변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또 가변이 키워지면 소리가 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칙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가시면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절차가 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